뉴사트에서 정말 놀라운 법칙을 여러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중력도 지배할 수 있다. 전기 에너지도 지배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법칙입니다. 아시겠죠? 예. 네. 네.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 곧 전기 에너지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영적 에너지는 유전자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왜 그래요? 영적 에너지가 우리의 생체 전자파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알파파로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알파파로 말미암아 유전자는 회복될 수 있다. 자, 딱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영적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뭐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영적 에너지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영적 에너지 중에서 최고 영적 에너지가 곧 생명 에너지. 생명 에너지는 진선미, 진리 속에 있는 힘, 선 속에 있는 힘, 아름다움 속에 있는 힘. 그 진선미가 다 합하면 사랑 곧 무조건적 사랑, 은혜가 된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이 무조건적 사랑이구나라는 것에 탁 꽂히면 쓰이면 유전자의 놀라운 회복의 변화가 치유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자연 치유의 본래 원칙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말씀을 이렇게 간단하게 드려놓고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이 놀라운 현상을 한번 다시 보여드려야 되겠습니다. 물고기의 성이 변한다. 변해야 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 필요성은 뭐예요? 생태계 균형을 바로 잡기 위해서 멸종시키지 않기 위해. 자,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걸 발견했습니다. 예, 네. 성이 변하려면 뭐가 변해야 돼요? 물고기들의 성 결정 유전자가 변해야 돼요. 어떻게 변했을까요? 예, 네. 그래서 어떻게 변해요? 어떻게 그 암컷을 결정하고 수컷을 결정하는 성 결정 유전자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어요? 이 물고기 얘들은 자기들이 유전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걔네들 한 번도 뉴스타트 안 오더라고요. 유전자가 뭔지도 몰라. 성이 변해야 될 필요성도 얘들은 몰라요. 물고기들은 몰라. 예, 네, 어떻게 변한 거예요? 네? 영적 에너지. 예, 네, 영적 에너지가 어떻게 한 거예요? 물고기 몸을 흐르는 생체 전자파. 모든 생물체에는 전기가 흐르고 있어. 전기가 안 흐르면 생물체는 어떻게 돼? 죽어버려. 예. 네. 그러니까, 물고기 몸에 흐르고 있는, 물고기도 뭘 먹어야 돼요? 예, 네. 먹으니까, 물고기가 굶지 않는 한, 굶으면 굶어 죽어요. 왜? 전기가 없어지니까. 먹어야 전기를
그 먹이로부터 전기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고기 몸에도 뭐가 흐르고 있어요? 생체 전자파가 흐르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생체 전자파를 변화시키면 가지고 그 무조건적 사랑 생기가 생체 전자파의 변화를 일으켜서 물고기의 성의 변화를 성결정 유전자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물고기에게도 필요하다면, 예, 네, 멸종시키지 않기 위하여, 즉 다 죽어버리지 않기 위하기 위하여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은 물고기의 생체 전자파도 변화시켜서 세상의 성결정 유전자를 변하게 해서 암컷을 수컷으로 변화시켜서 멸종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교회 가서 헌금했단 말 들어봤어요? 물고기는 하나님이 있는 줄도 몰라요. 예? 네?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 요거 하나만 더 보여드리죠. 아프리카의 기린들이 최근에 들어와서 이렇게 땅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죽은 동물의 뼈를 씹어먹는데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너무 이상해서 저 기린의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안 먹던 뼈를 먹을까? 그래서 마취를 시켜서 피를 세밀하게 검사를 해봤습니다. 아, 그랬더니 이 건강한 기린들하고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나면 이 기린들, 이 뼈를 먹는 기린들의 피 속에는 인 그리고 칼슘 성분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그래서 왜 부족할까? 이제 학설을 냈는데 그것은 산성비 때문이다. 예, 지중해 건너편에 그 유럽 그 공업지대에서 오염된 그 공기. 이로 말미암아 그 구름이 남쪽으로 아프리카로 내려와서 산성비를 내린다 그러죠. 산성비 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호수에 물고기도 죽어요. 그렇죠? 그리고 산성비가 오면 이 토양 속에 있는 인 칼슘 성분을 녹여가지고 그 토양에 칼슘 인 칼슘 성분이 부족해. 그러면 기린은 뭐 먹고 살아요? 본래 기린 풀 안 좋아합니다. 기린은 풀 먹으려면 아주 힘들어요. 보세요, 이 앞다리를 쫙 벌리고 이거 뭐 여기서 기린은 물 먹는 거 이런 거 풀 먹는 거 이런 거 싫어요. 나무 잎사귀들을 주로 먹습니다. 그래서 기린이 먹는 나무 잎사귀에 인 성분, 칼슘 성분이 부족해진 것 같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얘들이 이 뼈 속에는 얘들은 자기 몸 속에는 인 칼슘 성분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이 기린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뭐 인 칼슘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도 들어본 일도 없대요. 제가 연락을 해봤거든요. 없대요. 그런데 자기 몸에 인 칼슘 성분이 부족한 것도 모르는 이 기린이 인 칼슘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뼈를 먹어. 기린을 안 죽게 하기 위하여
이 기린을 살리려고. 그게 뭐예요? 사랑이지.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 속에 있는 생기가 기린 몸을 흐르는 생체 전자파를 변화시켜서 이 뇌세포 속에, 뇌세포에, 뇌세포 중에 그 NPY라는 물질, NPY, Neuropeptide Y라는 최근에 발견된 물질입니다. 이 물질이 생산이 되면 뭐가 꽉 땡겨요. 땡겨. 그러니까 옛날에는 기린들이 인칼슘 성분이 부족하지 않을 때에는 지나가다가 땅에 널브러져 있는 뼈다구를 봐도 전혀 땡기지를 않았는데 그 NPY 유전자를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서 생체 전자파를 변화시켜서 NPY 유전자의 신호를 보내. 그렇죠? 그러면 뼈를 보니까 땡겨! 왜 땡기는지도 몰라. 땡기니까 먹죠. 그래서 기린의 건강 상태를 유지해 주고자 하는 뭐? 사랑. 박수. 그래서 이 세상은 자세히 유전자 지도도 자세히 들어보면 뭐가 보여? 사랑이 보이고. 그렇죠. 이 자연도 잘 들여다보면 사랑이 보여. 그래서 자연 치유는 그런 사랑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치유. 그 생기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 이 기린도 제가 물어보니까 교회 가본 일 없대요. 하나님 뭔가 물어보니까 모르겠대, 자기는. 그게 뭐. 이런 거를 무조건적이라고 그래. 조건 없이. 왜? 왜 그래요? 교회도 안 가고, 그랬는데, 왜 그래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 생물체들을 어떻게 만드셨으니까 그래요. 만든 목적이 뭐예요? 사랑을 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지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섬기는 하나님이지 섬김을 어떻게 받으시는 분이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자꾸 갖다 바쳐라 그러고 섬기라 그러고 그래서 잘 섬기는 사람은 천국 갈 거고 뭐 다 이렇게 조건적으로 거꾸로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말을 듣고 이러면 사실 깜짝 놀래. 아, 정말이네. 그러네. 그래서 성경 보세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너희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너희를 뭐요? 섬기려. 박수. 하나님은 평양에 김정은이도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김정은이 그걸 믿으려고 그러지 않아. 여러분도 모르고 있었는데 뉴스타트 와서 야 그러네 좀. 그래서 자연치유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공적으로 섬기시면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성공적인 치유가 일어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사실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렇다, 정말 그렇구나 라고 어떻게 그것을 믿어주는 거예요. 사실 그 믿음도 누가 주는 거게? 하나님, 성령이 주는 것입니다. 예. 저 같은 사람은 절대로 그런 거 안 믿어, 나는. 그랬는데, 이게 탁 놀랍게, 그거를 믿고 이런 소리를 하는 놈이 됐어요. 그렇지. 그 놀라운 변화죠. 놀라운 변화죠. 아, 그렇게 변화된 그 원인 같은 거는 나중에 시간이 허락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동물에게도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은 다 모든 것을 아시고 사랑하시고 생기를 주셔서 물리적 에너지를 변화시켜서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으신 하나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죠. 사랑의 하나님이 없다면 이런 일은 안 일어나고, 그냥 칼슘이 부족하면 죽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이 기린에게, 그 자기에게, 기린에게 부족한 인 칼슘 성분을 땡기게 하셔서 먹여주신다는 것. 참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때까지 생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 생기는 병든 사람을, 변질된 유전자 때문에 병든 사람을 치유하신다.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론적으로 여러분이 다 들어보실 때, 이것이 과학적으로도 그렇게 되게 되어 있구나.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확신이 가셨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시간에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속에 뭐를 불어넣으시니?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어떻게 됐다? 흙으로 만들어져서 살아있지 않던 인간이 어떻게 살아났다 이렇게 돼. 황당한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만큼 이 세상에서 황당한 책이 없습니다. 네, 황당하기 때문에 믿기 힘들어요. 네. 왜 그러냐 하면, 자,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불어넣으니 살아났다. 그리고 또 무슨 얘기가 있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가서 어떻게 살려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가서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다 고개를 절레절레 한다. 아니, 성경에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기록되어 있고, 또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인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사람이 죽으면 살아날 수 있냐고 물어보면, 못 살아난대. 성경은 살아난다고 있는데. 그럼 그건 뭐? 그 성경 말씀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교인들이 자기가 믿는 게 뭔지를 모르고, 안 믿으면서도 막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믿으면, 여러분, 굉장한 사람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우리 의학계에서 현대의학,
여기 어떻게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모든 생물체는 생명체가 죽으면 어떻게 그걸로서 끝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와서 현대의학계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죽는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 왜 그래요? 병원에서 분명히 죽었는데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자, 이 사실이 어떻게 밝혀졌냐면, 자, 앰뷸런스가 방금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환자를 탁 내려보니까 죽었어. 그래서 이제 그 응급실 그 의사 선생님이 와서 다 진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죽었어. 뭐 죽은 거 확인하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부터 확인하면 돼? 심장 청진기도 안 뛰어. 그럼 맥박 뛰어, 안 뛰어? 안 뛰어. 혈압 재보면 혈압 있어, 없어? 혈압이란 건 심장이 뛰어야 혈압 있지. 심장이 안 뛰고 심장이 정지해버리면 혈압은 제로. 뭐, 그 정도면 죽었지. 숨도 안 쉬어.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거 까봅니다. 눈을 이렇게 떠보고 뭐를 해봐요. 네, 아주 밝은 전지로 딱 그 눈을 비춥니다. 그러면 딱 죽으면 동공이 활짝 열려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직도 안 죽었다면 의사가 전지불을 딱 비출 때 동공이 열린 동공이 어떻게 돼? 오므라듭니다, 자연적으로. 그러면 그 아직도 안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촥 비쳤는데도 불구하고 오므라들지를 않는다? 그러면 죽었어. 그래서 사망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사망진단서, 사망확인서에 의사가 사인을 하면 그 시간부터 그 사람은 뭐예요?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사들이 이제 사인을 했는데 그거 실수하기는 힘들어요. 살아있는 사람을 죽었다고 진단 내리기는 그거는 거의 힘들어요. 그래서 분명히 사망했다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가족들을 이제 신원을 조회해가지고 신원을 밝혀내고 가족들에게 알려주는데 시간이 이제 꽤 걸렸어. 그래서 한 4시간 후에 가족들이 부랴부랴 병원 응급실로 달려온 거예요. 다루다 죽었다고 비닐로 백에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비닐로 백을 어떻게 속여오니까 살아있는 거야. 왜? 네. 이런 일이 응급실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것이 우리 의사들 간에 그거 참 이상하다. 그러고서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쉬쉬해. 왜 쉬쉬했어요? 창피하잖아. 그러니까 의사 사망 확인을 한, 최종 사망 확인을 해준 의사가 실수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 그냥 실수했나 보다. 그 참 이상한데. 그거를 실수할 의사가 아닌데? 이제 이러면서, 그 참, 병원에서도 이상하다 했는데. 여러분, 그게 한 병원에서 뭐 한 명만 그런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여러 유수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그런 일이 어떻게 가끔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야. 그리고 이제 또 어떤 학문이 생기게 됐냐고 하면 이 생물학자들 간에 이 동물들이 죽으면 어떻게 죽어도 죽은 동물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특히 동물들을 예를 들어서 동물들을 완전히 얽혀요. 저는 얽혀 완전히 얼어서 망치로 때리면 이런 소리가 날 만큼 딱딱하게 얼어. 그러면 그 죽은 거예요, 아니요? 죽은 거예요. 그런데 살살 녹히니까 어떻게? 살아나는 동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참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들어가서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냉동 금붕어 한번 쳐보세요. 그 냉동 금붕어, 금붕어가 꽝꽝 얼어서 냉동 꽝꽝 얼어. 그럼 나중에 녹히면 사는 금붕어들이 때때로 있어요. 여러분, 이어령 씨 아시죠? 그렇죠? 이어령 씨가 최근에 쓰신 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자본이다 라는 책 제목인데, 그게 맨 1장에 옛날에 1950년도에 예, 그때 참 우리 춥게 살았습니다. 예. 1950년도가 제가 43년생이니까 7살, 8살 때예요. 너무너무 추워서 겨울에는 난방이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뭐까지도 꽝꽝 얼었어요. 요강. 요강에 오줌 넣어놓으면 그냥 밤중에 요강도 꽝꽝 얼어. 근데 그 어항을 금붕어를 키웠는데 그 무어들이 밤중에 그냥 다 얼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묻어줘야 되겠는데, 묻어주려면 어항을 깨야 되잖아. 그때는 그 어항도 참 구하기 힘든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면 나중에 녹으면, 어항 안 깨도 되니까, 녹으면 그 무어 꺼내서 묻어주자. 그랬는데, 나중에 출근하고 그날 낮에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나중에 저녁 때 돌아오니까 금붕어가 살아있더래요. 그래서 이 그 이어령 씨가 그 생명이란 게 이게 참 놀란 거구나.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지?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 가서 냉동 금붕어 참, 금붕어 살아나는 건 여러분 아주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금붕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보니까, 사람도 죽었다 살아날 수, 뭐예요? 있는 것 같아. 이래가지고, 이제 아 그렇다면 그때 내가 실수했던 그렇죠 안 죽었는데 죽었다고 사망 확인을 한 그 내 실수도 그게 실수가 아닐 수가 있구나 이래 가지고 여러분 그 생물학자들이 야 냉동돼서 죽어도 동물들이 살 수 있다 있구나를 발견을 하고. 냉동생물학이라는 새로운 생물학 분야를 창설했습니다. 냉동생물학.
이제 미국 말로는 cryobiology라고 합니다. 네. 이 말은 뭐예요? 죽어도 살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오, 놀랍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의사들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알라스카 뭐 북극 지방 이런 데서 사람이 갑자기 사고가 나서 거기서 뭐 아무 치료도 할 수 없다면 일단 어떻게 얽혀. 그 얽혀 가지고 이제 비행기가 와서 수송을 해 가지고 뭐 한 2시간 후에 샌프란시스코 뭐 시애틀 도착해서 병원 가서 사람을 녹여서 살아 있으면 뭐예요? 치료할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냉동 생물학이 그런 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어. 그 말은 뭐예요? 죽어도 살아날 수 있다는 말. 죽어도 살아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과학적으로 하면. 자, 여러분의 핸드폰의 생명은 뭐예요? 전기요. 전기가 다 방전되고 나면 죽어버려요. 핸드폰으로서 기능이 정지돼버려요. 그래서 다시 전기를 충전할 수 없다면 그 핸드폰은 뭐예요? 쓰레기야. 그런데 다시 전기를 충전할 수 있으니까 다시 살아나서 다시 작동을 하죠. 그래서 핸드폰 같은 전자기계는 죽었다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났다 해요. 무엇의 차이로? 전기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로. 그러니까 핸드폰의 생명은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전기다. 인간의 생명은 뭐다? 인간의 생명은, 핸드폰의 생명은 전기고, 인간의 생명은 생기죠. 생기 없어지면, 우리 몸에 전기도 올스톱 돼버려요. 네. 그러면,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는 말은, 생기가 있으면 살고, 생기가 어떻게? 나가버리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가 또 생기가 들어왔다면 어떻게? 그래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생명체가 산다는 것은 그게 생기가 다시 들어올 수 있으면 살고.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생물체가 있다는 말은 뭐가 존재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까? 생기가.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생기를 배워서, 그렇죠? 생기는 항상 존재해요. 그게 이 속으로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여러 말 할 것 없이, 한번 죽은 개구리가 살아나는 장면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봅시다. 냉동. 자, 미국에 아주 참 놀라운 개구리가 사는데, 예. 네. 산에서 살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 개구리를 wood frog라고 불러요. wood는 숲,
나무들, 숲속에 산 숲속에 울창한 숲속에 사는 개구리. Wood frog. 근데 아 얘들은 겨울에 날씨가 추워지면 얼어버려요. 그래서 봄이 되면 어떻게? 녹아서 다시 살아나. 놀랍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냉동 생물학이 발전을 하면서 이제 이런 사실들이 다 밝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 산에 가서 그 개구리들을 저 많이 잡아왔죠. 그 병에다가, 그렇죠? 저 병에서 이제 개구리, 잡아온 개구리를 꺼내가지고 플라스틱 박스에 넣어가지고 이제 냉동을 시킬 작정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꽝꽝을 켜서, 그 다음날 와서 녹히면 어떻게 되냐. 이제 볼래요. These are the wood frogs that were caught last night. They've spent the whole winter on the forest floor, and most of that time they were frozen solid. I'm sure these frogs thought that they were all done with freezing for the year, but unfortunately they're not. We're putting them back in the freezer today. Yeah. Cool. 자, 이제 냉동칸에 집어넣습니다. The freezer is set at 8 degrees below freezing. 영하 8도. Roughly the temperature of the ground in winter. In a matter of hours, they'll be hard as rocks. 그래서 밤새도록 얽히고 그 다음날 출근했습니다. 꺼내 보니까 어떻게 돌덩이처럼 꽝꽝 얼었습니다. We have fully frozen Rana sylvatica wood frogs. They're probably 50-60% ice now, and their hearts are stopped. Their brains are flatlined. 심장은 멎었고, 뇌파도 없고 확실히 죽었어. Yet they're still alive. 야, you can see one that's 지금부터. completely frozen still. We've just taken out. It's hard and crunchy. Whatever situation they were in last, they'll freeze in. This one's legs are frozen up, and it's very hard and crunchy. 천천히 녹힙니다. 네, 고속 촬영한 거예요. But the most amazing thing is the fact that the wood frog comes back to life. 아, 자꾸 녹죠, 그렇죠? 눈. 어, 눈 떴어. Over a couple of hours, it makes a miraculous and complete recovery. 2시간 조금 Immortality might be ours if we could manage to do the same. 죽어도 살아 나게 하는 뭐가 있다고? 생기가 있다. 저 생기가 있다는 걸 여러분 이제 확실하게 알아야 돼. 그래야 이 생기를 안 잊어먹지. 그래서 자꾸 이 생기가 있어. 죽어도 살려. 살릴 수 있어. 알아. 여러분, 죽어도 살아나게 할 수 있는 생기가 있다면, 그래서 그 생기를 뭐라고 부르게?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생명. 여러분, 우리는, 그 생명은 뭐냐? 그러면 죽은 것을 살아나게 하는 에너지가 생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생명을 잘 몰라. 생명 같은 거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물이 생명이다. 그럼 죽은 사람 물 먹이면 살아나요? 그러면 물은 물이지 생명이 아니야. 아시겠죠? 생명은 어떤 에너지 힘이에요. 예, 네, 죽은 개구리에게 생기가 들어오면.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가 돼요? 개구리가 체온이 떨어져서 어떻게 되면
얼면 죽어. 죽는다는 것은 뭐가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생명이 나간다는 얘기. 여러분 핸드폰도요. 100% 충전해가지고 되게 낮은 온도에서 얽히면 어떻게 돼요? 뻥이에요. 네. 작동 안 해요. 그러니까 작동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적정 온도가 필요하다니까.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우면 어떻게 해요? 추우면. 예, 네, 추우면 부들부들 떨어. 떨어서 온도를 유지하려고. 그래. 떨어졌다 안 되면 뭐예요? 옷 찾아, 두꺼운 옷 찾아서 이불이라도 뒤집어 쓰고. 그죠. 예. 네. 그래. 그러니까 생명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뭐가 유지가 돼야 돼? 적정 온도가 유지가 돼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생기가 들어와서 여러분의 그 T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생명, 생기가 들어와서 켜줘야 되는데, 그거를 하려면 어떻게? 온도가 적당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체온이 떨어지면 생기가 그 유전자를 잘 켤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추운데 오래 나가 있으면 떨리고 체온이 어떻게 떨어지면 면역력이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떨어질 수밖에 없어. 왜? 생기가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없어. 생기가 제대로 활동을 하려면 온도가 유지돼야 돼. 그래서 봄에 싹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귀를 빨리 알아들어요? 지금 못 알아들은 분도 있거든요. 겨울에는 싹이 안 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나무가 겨울에 죽은 건 뭐예요? 아니에요. 싹이 나려면 적어도 어떻게? 온도가 유지가 되는 봄이 돼야 생기가 와서 싹 내는 유전자를 키울 수 있고. 그래서 유전자 켜지면 싹이 움켜 나오게 돼. 그래서 봄을 우리는 무슨 계절이라고 그래? 생명이 약동하는 계절. 그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일할 수 있게 된 계절. 예. 네. 그래서 꽃도 피워주고, 그죠? 그러면 꽃을 탁 피면, 아, 꽃 폈다! 그게 또 우리에게 생기가 돼가지고 우리 유전자도 켜져가지고 우리 면역력도 강해져가지고 암세포를 죽이기 시작.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응. 야, 꽃 봐라. 야, 이렇게 이쁠 수가 없어. 또 향기, 향기도 너무 좋. 이럴 때 모든 것을 총동원해가지고 여러분의 유전자를 켜서 여러분 몸 안에 생긴 암세포를 죽이시려고 하시는 분 무엇까지 이용해서 온 자연을 이용해서 꽃도 이용하고 그래서 자연치유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연치유가 뭐 얼렁뚱땅 뭐 의학적이지도 않고 뭐 과학적이지도 않지만 얼렁뚱땅 뭐 한번 해보자 이게 자연치유가 아니야. 자연치유가 진짜 치유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이 온 자연의 봄이 오면 생명이 그 생기가 막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생명이 약동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무슨 말씀이라고 부른다? 생명의 말씀이라고 불러요. 생명. 그래서 근데 성경 말씀을 읽어도 그게 생명의 말씀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그 성경 말씀 속에 있는 뜻을 모를 때는, 즉 알아야 돼 우리가. 우리가 뜻도 모르고 중얼중얼 아무리 뭐 암송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고? 뜻에 반응해. 그런데 그 성경 말씀에서 무슨 뜻을 찾아내야 돼? 무조건적 사랑을 찾아내면 그제서야 그 성경 말씀은 우리의 꺼진 유전자를 켜주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중얼중얼 암송한다고 생명의 말씀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 놀라운 얘기죠. 자, 그래서, 죽은 개구리가, 얼어 죽었던 개구리가 드디어 어떻게, 싹 살아나가지고 맨 처음 하는 게 뭡니까? 스트레칭. 예. 스트레칭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스트레칭은 왜 해요? 아침마다 하시는 스트레칭. 네. 스트레칭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호흡. 호흡. 아, 심호흡입니다. 아, 왜?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의 생활에서 우리는 스트레스가 많으면 호흡을 잘 하고 삽니까? 숨을 죽여가면서 삽니까? 예, 네, 숨 죽이고서, 가만 있어봐. 아, 그게 잘 되려나? 숨 안 쉬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아름다운 자연에 나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우와! 하고 숨부터 쉬어. 그래서 우리가 막 스트레스 받고 막 바쁘게 살다가 드디어 진선미를 알게 되고 사랑을 받게 되는 그 순간이 오면 우리는 아이고 이제 좀 뭐 좀 쉬겠다? 숨 좀 쉬겠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숨을 너무너무 안 쉬어요. 이 현대 사회가 그렇게 돼 있어요. 문자 할 때도 숨 쉽니까? 그 누가 말금 시끄러워서 좀 기다리라고 숨 안 쉬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산소 부족증에 걸려 있어요. 예, 네. 세포들이 산소가 부족하면 이제 오염된 공기나 오염된 음식이나 이런 이 속에 발암 물질이 들어올 때 동시에 산소가 부족한 경우는 건강한 세포가 아주 쉽게 암세포로 변질돼 버립니다. 예. 그래서 이 지금 암세포로 변질된 세포들은 산소 부족과 그다음에 또 뭐 부족? 수분 부족. 사람들이 세상에 물을 안 마셔요, 여러분. 예. 여러분, 그, 500cc짜리, 여러분, 작은 물병, 그거 한 병도 하루에 안 마셔. 응. 그걸 몇 병 마셔야 되는데? 적어도 네 병을 마셔야 되는데. 그래야 수분이 충분히 공급된다. 안 마셔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스트레스 중에, 뭐,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고통스럽지만, 스트레스 중에 죽을 것 같은 스트레스가 뭔지 아세요? 산소 부족이야. 그리고 물 부족이야. 여러분, 제가 옛날에 전식이 있었어요.
그것도 이제 뉴스타트로 다 놔버렸지만, 예. 전식이 있으면 이제 기관지가 오므러들잖아요. 그러면 이 오므러든 좁은 기관지를 통하여 공기가 이제 나갔다 들어왔다 해야 되는데, 이 기관지가 이게 아주 좁아지면 무슨 소리가 나요? 넓지, 기관지가 확 잘 열려 있을 때는 숨 쉬면 시원한 소리만 나요. 근데 이 기관지가 좁아지면 무슨 소리가 나? 여기 좁아졌어. 좁아지면 이런 소리가 나요. 제가 옛날에 아주 많이 했던 거라 지금도 잘 해요. 네, 왜 오므러들어요? 오므러드는 이유는 뭐냐?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래요. 면역력이 강하면 기관지를 활짝 열어가지고 공기 중에 있는 뭐든지 다 들어와라. 나 혹시나 나쁜 게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다? 들어온 다음에 안에서 처리하겠다. 근데 이제 면역력이 약해지면, 아니야, 나쁜 거 들어오면 안 돼. 오므려야 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과잉 반응을 해. 너무 조심해. 온 몸이 겁이 나. 두려워. 나쁜 거 들어올까봐. 그래서 기관지 천식, 모든 알레르기성 질병도 다 이 알레르기성 반응이라는 것이 과잉 반응을 얘기합니다. 몸이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해. 주위 환경이 나빠지면. 그러면 알레르기 약 아무리 먹어봐야 순간적으로 그 당시에 증세만 약간 완화시켜 줄 뿐이지 낫는 거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알레르기가 나아요? 알레르기의 발생의 근본 원인이 뭐기 때문에? 약화된 면역력이기 때문에 면역력만 강해지면 알레르기는 저절로 없어져요. 아토피 이런 거, 이게 다 면역력이 약해서 발생하니까 그래서 피부가 예민해지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래서 뉴스타트를 해서 제가 알레르기 전문의예요. 그런데 전문 의사니까 잘 알죠. 약으로는 안 낫는다는 거 제가 제일 잘 알죠. 그래서 저도 참, 그 당시에 참, 아, 내가 알레르기 의사인데, 아, 천식에 더 재수없이 걸려가지고. 야, 이걸 어떡하지? 이게 이제 평생 고생하고 살아야 돼. 그런데, 그때 뉴스타트를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뉴스타트 알게 돼서 하나님을 알게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알레르 기관지 천식이 지금 없어져 버려. 지금은 하려고 그래도 힘들어. 근데요 이렇게 숨이 찰 때 이제 산소가 부족하잖아요. 아무리 이쁜 미스 유니버스가 옆에 와줘, 상구 씨, 저는 상구 씨가 너무 멋있어요. 해봐야. 만사 다 귀찮아. 지금 숨만 좀 쉬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런 그 산소가 부족하다거나 수분이 부족하다거나 할 때 우리 몸은 극도의 스트레스를 느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을 충분히 마셔줘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여러분이 심호흡을 해야 돼. 그래서 심호흡을 해야, 여러분, 심호흡을 해야 뭐가 발달하게 돼 있다고? 자, 우리 세포들은 산소를 너무너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가, 왜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몇 분 만에 죽어버려요? 5분? 5분 지나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산소가 충분히 공급이 안 되는 상태에서 시간이 가면 막, 이거는 막 공포, 막 죽음의 공포입니다.
그것이 막 심각한 공포는 없어요. 무서워요. 곧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세포를, 그런 스트레스, 항상 만성적 산소 부족증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 그래서 산소가 항상 부족하고, 나중에는 좀 살다 보면 산소 부족증에 그냥 익숙해져 있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포들이 뭐만 조금 뭐예요? 이제 오염, 항암, 발암 물질 같은 게 들어오면, 그동안도 살기 힘들었는데, 산소가 부족해도 그나마 살 수 있는 세포가 암세포예요. 그래서 아예 막 정상 세포를 포기하고, 어떻게? 이왕 발암 물질 들어온 김에, 어떻게? 암세포로 가버리자. 이렇게 해서 암 발생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우리 뉴 스타트에서 스트레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심호흡하는 습관을 길러야 되고, 그 다음에, 심호흡, 이제, 이 산소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건데, 이 산소가 공급돼, 세포에 공급되는 통로는 뭐예요? 무엇을 통해서 산소가 공급돼? 혈관이죠. 그러나 모든 혈관이 산소를 세포에 공급해 주는 게 아니라 세포에 직접적으로 산소를 공급하는 혈관은 모세혈관이다. 모세혈관. 그래서 모세혈관은 이 적혈구 한 개만 통과할 수 있도록 직경이 아주 작아요. 그래서 이 작은 모세혈관은 사용하지 않아주면은 저절로 없어져 버려. 그래서 운동하지 않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삼겹살 같은 걸 먹으면, 여러분, 기름기가 많아지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음식에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피가 어떻게? 끈적끈적해져. 피가 진해져요. 진해지면 이 적혈구들이, 이 모세혈관을 통과하는 적혈구들이 어떻게 되냐면 서로 끈적거려가지고 서로 붙어요. 저기 없냐? 여기 있네. 자, 이게 모세혈관 안에요. 그렇죠? 가늘죠. 그렇죠? 이게 세포를 다 녹여서 없애버리고 나면 이렇게 모세혈관망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혈관을 통해서 적혈구들이 통과하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여러분이 뉴스타트 할 때 피 속에 끈적끈적한 지방이 없을 때예요. 끈적끈적한 지방이 많으면 이게 이제 고지혈증이라 그러고, 지방이 너무 많아서 오랜 시간을 가면 간 세포 안에 그 지방이 쌓여요. 왜? 빨리 피 속에서 지방을 제거해 줘야 혈액 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삼겹살을 먹고 튀긴 음식을 먹고 이렇게 끈적끈적해서 이렇게 적혈구들이 붙어버리니까 모세혈관이 어떻게 돼? 이렇게 부분적으로 여기저기 막혀요. 막히면 세포에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근육 세포에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이 통증을 느껴요. 뻑짝지근하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러고 댕기는 거예요. 왜? 여기에 무슨 근육이 있어요? 여기 가운데 척추가 있고, 양쪽에 여기 있는 근육을 뭐라 그래요? 등심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좋아하던 등심. 이 등심 근육은 어디서 시작해? 여기서 시작합니다.
여기 붙어서 여기 시작하거든. 어디 붙어 있어요? 골반뼈. 그래서 척추를 어떻게 양쪽에서 척추를 안정화시켜. 그럼 이제 등 이게 이제 등 이제 여기서만 두 개만 두 근육 두 개만 가지고는 이 척추를 완전히 안정화시킬 수 없어. 좌우로만 있으면 어떻게 돼? 척추가 좌우로 막 휘는 것을 막아주지. 그러면 그렇지만 등심 두 개 가지고는 앞뒤로 휘는 것을 안정화시킬 수는 없죠. 그래서 등심 앞쪽으로 또 이 근육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거를 무슨 근육이라 부르게? 여러분이 등심보다 더 좋아하시는 안심. 그래서 이 등심 두 개, 안심 두 개가 척추를 가운데 놓고, 척추뼈를 안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모세혈관이 줄어져 보세요. 그 등심 근육이 뻑적지거나 산소가 부족해지면 근육에서 통증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즘 그래서 이 등심 안심 근육을 잘 발달시켜 가지고 모세혈관이 어떻게 잘 등심 근육 안으로 파고 들어가 잘 발달해서 산소 공급을 잘 하면 허리 통증 이거는 싹 없어집니다. 예, 네,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근데 우리 한국 여자들이 허리 아프다는 소리 많이 하죠. 그렇죠. 예. 네. 근데 미국 가보니까 미국 여성들은 허리 아프다는 소리 안 해. 아, 허리 안 아프냐? 그럼 안 아프대. 허리가 왜 아프니? 근데 미국 사람들은 스트레칭을 아주 습관적으로 합니다. 예. 네. 저 처음 미국 가가지고, 이제, 불고기 구워 먹는다고 미국 공원에 차를 타고 이제 가거든요. 가면 공원에 도착할 때까지 한 30분 운전하고 그러면 이 미국 사람들은 도착해가지고 뭐, 스트레칭 해요. 또 뭐, 이렇게, 또 차에 이제 발도 달려 올라오죠. 그래서 저는 그때 한국에서는 그런 꼬라지를 못 봤단 말이에요. 저것들이 무슨 폼을 잡는다고 저래 싸냐? 알고 보니 그게 스트레칭이야. 그래서 그거 하면요, 모세혈관이 이제 근육을 스트레치 당겨주고 또 당겨주면 근육 속으로, 근육 사이사이로 모세혈관이 잘 발달합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칭도 하지도 않고, 맨날 삼겹살이나 처먹고, 그러면 모세혈관이 다 막혀가지고 모세혈관이 자꾸 없어져. 그러면 조금만 뭐 일해도 어떻게 등심 안심 근육을 써도 아픈 거야. 아이고 허리, 아이고 허리. 그래서 특히 우리 한국은 그 아기를 낳고 나서 젊은 여성들이 바로 그 뭐라 그래요? 아기 낳고 나면 산후조리. 여러분 산후조리 하면 안 돼요. 이런 소리 하다가 맞아 죽어요. 제가 미국 가서 깜짝 놀랐어. 미국에는 산후조리라는 단어도 없어. 그래서 우리 애 엄마도 산후조리 안 했어. 그 당시 이제 의사들이 미국 가잖아요. 가면 이제 한국에서 후닥닥 결혼해가지고 가면 아기가 태어나. 그런데 산후조리를 할 수 없어. 그 당시에는 친정엄마 부를 수도 없고 뭐 미국에서 뭐 사람 구해가지고 뭐 나는 가만 누워 있고 그럴 수가 없어. 바로 밥. 그 왜? 우리는 의사니까. 이렇게 보면 미국 여자들은 아기 낳아놓고
뭐 당일로 퇴원하고 주로 뭐 있어봐야 하루 동안 있다가 집에 가서 뭐 샤워하고 밥하고 다 해. 여러분 산후조리를 뭐 열흘을 한다, 한 달을 한다 이렇게 되면요. 그래서 맨날 누워 있고 이러면 등심 안심 근육의 모세로가 다 없어집니다. 아주 나쁜 거예요. 거기다가 뭐 좋은 거 먹는다고 기름기 있는 거 먹고. 예. 그러니까. 그 우리는 의사니까 다 보고 알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 산후조리 안 해도 되는구나. 그러면 허리야 부담 말 없어요. 그러니까 산후조리원에서 또 데모하러 오면 어떡하지?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칭 꼭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그러면 이 컨디션이 모세혈관이 온 몸에 이렇게 잘 발달해서 컨디션이 산소 공급이 구석구석 잘 되기 때문에 세포들이 아주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시간 있으면 예를 들어서 왜 이렇게 잠이 안 오나 그럴 때 잡념하지 말고 잡생각하지 말고. 심호흡하세요. 심호흡하는데 비결은 내숨을 내쉬는 것을 잘해야 돼요. 숨을 충분히 안 내쉬면 들이쉬는 공기도 들어갈 때가 충분히 공간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 심호흡 연습을 하면 여러분 숨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아 이게 심호흡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 옛날에는 운전을 많이 하고 댕길 때는 운전대 잡고 그래서 배를 자꾸 운동을 시키고 그러면서 모세혈관이 쭉쭉쭉쭉 내려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래야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고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고 온도가 어떻게 잘 맞고 그러면 생명이 잘 유전자를 조절해서 여러분 세포를 아주 건강하게 작동하게 하고 바로 그것이 치유를 촉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러니 결국은 생기가 오고 생명이 오고 우리는 몸만 잘 해주면 돼. 아주 여건 생기가 우리 세포 안에서 유전자를 잘 조절할 수 있도록 여건만을 어떻게 만들어주는 것이 뉴스타트죠. 그래서 물 마셔주고 심호흡해주고 운동하고 스트레칭하고 그 다음에 삼겹살 이런 거 짜고 맵고 기름기 많은 거 안 먹고 건강한 음식을 고루고루 먹으면 돼요. 여러분 절대 좋은 거라고 비싸게 주고 사서 그것만 집중적으로 먹으면 여러분 절대로 손해봅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왜? 우리 몸은 특별히 좋은 거가 많이 들어가면 좋게 되어 있지를 뭐예요?
않습니다. 이제 그런 자세한 얘기는 제가 이제 나중에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칭을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방에서도 뭐 할 일이 없다 그러면 일어나서 어떻게 창밖을 내다보면서 스트레칭 하세요. 그리고 심호흡 연습하고 그래서 꾸준히 그렇게 여러분이 부지런히 해 나가시면 온 세포들이 쑥쑥 좋아집니다. 아시죠? 이렇게 배우고도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배운 대로 잘 하세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부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뜻이, 누가 부정적인 뜻을 집어넣어요? 망령이, 잡신놈들이 넣어주면 그거를 거부해야 됩니다. 그거를 따라가면 안 돼. 네. 그래서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은 따라가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더 나쁜 생각을 하게 돼요. 아시겠죠? 그때 어떻게 한다? 그때는 그거를 no, 거부해야 돼. 거부하는 방법은 머리를 흔들 수도 있고,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걱정을 모두 벗어 버리고 혼자서 하는 거야. 근데 그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와도 그거를 계속 받아들이면 나중에 하다 보면 30분 흘러가, 1시간 흘러가, 유전자 다 꺼져, 세상에. 어느덧 내 생체 전자파가 무슨 파가 돼 있어? 베타파가 돼 있다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유전자는 고생하죠. 그래서 철저히 이제 여러분이 배운 거를 그대로 다 이 생활 속에서 잘 적용해 나가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몸 컨디션 자체가 달라져요. 머리도 맑아지고, 활력도 더 나고, 점점 좋아져요. 열심히 하세요. 실패는 뭘 자꾸 이 악령 쪽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 주려고 그래. 내가 이렇게 아주 낫겠나. 나는 안 날 것 같아. 뭐 이런 거. 그래서 이 부정적인 생각이 가장 잘 들어올 때가 어떤 때게? 방구석에 혼자 있을 때.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부정적인 생각을 들어올라 그러면 어떻게? 안 할 거야, 이런 생각. 그래서 휘파람을 불시든지, 교회 나가신 분 기도하시든지, 그래도 자꾸 들어와. 그러면 어떻게? 박사님 강의를 다시 듣든지. 그래서 다른 긍정적인 대로 집중을 하세요. 그거를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그런 생활을 한 달만 계속해둬요. 그게 습관화돼서 아주 그다음부터는 생활하는 것이, 야, 한순간 한순간 소화도 훨씬 잘 되고, 이래서 여러분 아주 몸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에 배운 것은 결국은 뭐가 있다? 죽은 것이 살아날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생기인데, 생명, 곧 무조건적 사랑인데, 여러분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 아직 죽으려면 아직 안 죽었어. 안 죽고 세포 유전자만 조금 변했을 뿐이야. 그러면 죽은 것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한테는 세포 유전자 좀 변질된 거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일도 아니야. 맞아. 일도 아니야. 여러분. 예. 네. 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너무 겁에 질려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생명이 잘 유전자에 작용을 못하도록 그 잡신들이 자꾸 막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노래 부르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휘파람 부는 습관. 그래서 이 건강한 사람들, 예, 이 뉴스타트로 정말 놀라운 성공을 승리를 거둔 사람들은 어떤 습관이냐면 이렇게 신나는 이게 흥얼거려 좋은 노래.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요 아주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생기가 정말 왕성하게 여러분의 유전자를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자.